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이현 씨야? 네네. 아가야가 왜 애기 이름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애기 이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현 씨. 이게 신점이다 보니까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 아픈 얘기도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오늘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씨가 이민연에 43살에는 들어오는 삼재야. 삼재 팔란 동안에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이제 와서 그립고 이제 와서 못 견딜 정도로 막 아가야한테 꽂히잖아요. 그게 내 직성, 직성이라는 뜻은 본성. 이거를 이제 무당들은 직성이라고 해. 식스센스, 육감, 직감, 예감, 선몽 이러한 대자뷰 이러한 걸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직성, 이 본능이 눈을 떠요. 우리 수현 씨도 신의 가물, 인의 가물이 있어. 사람으로 많이 치이잖아. 네, 맞아요. 지금 내가 봐도 자기가 자신감이 없고 마치 내가 큰 어떠한 죄를 진 게 누군가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것 같아서 이 눈빛, 지금 이런 앉아있는 모습 자태에서 자신감이 결렬되어 있거든. 그게 이제 죄책감이겠죠?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죄책감이. 자, 근데 왜 이럴까요? 어차피 씨는 결혼을 두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이런 흔적이 남는 사주 팔자야. 그 팔자인데 애를 사고 쳐서 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혼인을 세이브 시켰다 이러면 이해가? 꼭 호적에 빨간 것이 안 올라가도 내가 출산을 함과 동시에 그것은 인연법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별을 한 거야. 그 인연법으로 나는 팔자땜을 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여기 되게 뜨겁게 아프죠. 나 혼자 따뜻한 밥을 먹고 나 혼자 비싼 옷을 입고 나 혼자 무엇인가 좋은 걸 입고 먹고 바를 때 가슴 한 곳이 아려오죠. 이 아이는 사주 팔자가 이게 맞다면 내 엄마 밑에 내 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할머니 뭐 친할머니가 대신 키우든 큰 집 작은 집에서 케어를 하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내가 따로 나와 살든 이 아이 자체의 운명도 들어와 있고 우리 엄마의 운명에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생의 업이고 인연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해외로 갔든 한국에 있든 제 눈에는 아주 먼 곳으로 나와요. 생모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버려졌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공부를 끝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4년 박사, 석사 이런 과정에서 끝물, 마무리를 짓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방줄이 길다, 태생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문직, 뭔가 자기 분야의 최고 이러한 걸로 열심히 해맑게 막 지금 달리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굳이 이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와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잔인하죠, 내 말이. 흔들어 놓지 마라. 이 아이는 제 눈에는 한 번의 팔자,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새롭게 아주 갓난애기 때부터 내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던 게 보이고 파양을 당한 흔적은 안 보여요, 다행히. 왜 이제 와서 내가 엄마다 하고
선언하지 마라. 근데 당신이 나이가 50이 될 때는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천년은 버리지 않아요. 하늘도 인연을 다 준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쪽에서 힘을 쓰든 당신이 내 말을 믿고 49, 50에 찾아 나서든 만나지는 때는 50세입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죠. 그죠? 근데 아마 나올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의 잘못이다. 엄마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솔직하세요. 당신의 감성을. 그러니까 내 말 새겨 듣고 제발 5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해야 자식도 볼 수 있어. 당신이 건강하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폭삭 늙고 고생 많이 했고 너무 불쌍하다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으려면 그런 거 보여주고 싶다. 그쵸? 자존심이 있지. 엄마 그렇게 살려고 나 버렸어? 엄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지같이 할머니처럼 폭삭해갖고 이제 나 다 늙으니까 나 찾아? 오히려 안 좋아. 더 씩씩하고 더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아가야를 다시 보는 그날까지 힘내고 현재 남편하고 부디 이별하지 마세요. 선배 8년 동안 이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리 둘러봐도 당신이 가련하고 저리 둘러봐도 당신이 불쌍한 건 알아요. 하지만 남편, 자식, 본인을 위해서 더 우뚝 서세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 50세. 그때는 연락을 아주 부드럽게 잘 할 수 있어. 이 아이도 잘 되어 있을 거고 엄마도 한결 이제 삼재 다 넘어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가야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자, 오늘 아픈 데를 내가 많이 휘어팠죠.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사례자 같은 여자로서 되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좋은 날이 있다는 게 할아버지 말씀이니까 몇 년만 참아봅시다. 그러면 서로 더 따뜻하고 좋은 상태에서 볼 수 있어. 힘내시고 네. 건강관리하시고 네. 이민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